로드란으로 가서 어떡할까요? 아, 지금 제가 이제 이상한 인형을 북쪽의 수용소에서 얻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얻어온 이유가 뭔지 한번 확실히 알아본 상태에서 이 방송을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는 게좀 그림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자, 어떡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야?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또? 어? 어? 죽었어! 죽었어! 맙소사! 북방의 수용소야, 또! 무너지지, 됐지. 무너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살짝 어려운 부분 지나가서 그런지 제가 지금. 최악이죠? 아, 이게 뭐. 네, 이럴 때 말을 말아야죠. 자, 이게 순식간에 버라이어티가 이게 다크소울은 어둡고 어려운 게임인데 이런 것도 능력 아닐까요? 이 버라이어티 게임을 할수 있는 능력. 자, 이게 가는 길에 죽으면 2만원을 또 날리는 건데 22,000원 정도 있었죠. 지금 당장에 쓰기에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그래서 자, 조심조심. 자, 조심! 아니, 꺼져! 안 싸워! 자, 조심조심. 이게 이래. 이게 이런 식이야, 게임이! 나 놀래라. 세상에나. 자, 그, 간수장, 그, 방황하는 데몬하고, 싸우다가 10,000원 잃어버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저런 잔챙이들이랑 싸우다가 22,000원 잃어버리면 그거는 정말 바본 거야, 멍청인 거야. 마시자, 죽지 말자. 자, 내돈 내놔. 어딨어 내 돈? 자, 저기, 네, 자, 회수가 됐습니다. 간신히. 이쪽으로 뛰어내릴 수가 있었나요? 아, 이쪽으로 내려가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건데 바보같이 헤매다가 이쪽으로 뛰면 되나요? 뛰어도 안 다치나요? 자, 저 위에 먹을 게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 있나요? 자, 저기 가서 먹읍시다. 먹고 네, 아무튼 바보 같은 상황은 다 지나온 것 같습니다. 신원미상의 소울. 우리 잔챙이 친구한테 한번 말 걸어볼까요? 두 개째 총을 올릴 게 당신이야?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한 녀석들이 기어 나왔어. 시끄럽지. 입냄새도 지독하지. This is no laughing matter, I tell you. 참을 수가 없어. 친구의 운명도 대충 이제 정해져 있는데, 아이쿠야, 이상한, 네, 괴물 같은 친구가 나와 있죠. Hello. Was it you who rang the bell of awakening? 안녕하신가? 자네가 자각의 총을 Grimlord, your 울렸나? servant. King Seeker 세계의 Frank, 뱀, close 왕의 탐색자 friend of the 브렌트, great Lord Gwyn, 대왕 chosen 그윈의 undead 친구일세, who has rung the bell of 자각의 총을 울린 불사의 awakening. I wish 용자여, you'll elucidate your 난 fate. 자네의 Do you 사명과 seek such enlightenment? 깨달음을, 뭔 말이야 이게? 네? 아이, 뭐 그렇다고 해야죠. Very well. 아니라고 해야 돼? Chosen undead.
네, 선택받은 불사자죠. Chosen Undead라고 자꾸 하는데, 자, 그 위인의 불꽃을 이어라, 계승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누르 론도로 가서 왕의 그릇을 가져오시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소울을 우선 몇 개 있는 걸 써가지고 지금 당장에는 자, 마법을 몇 개 구입해야 되는데 자, 유도 소울이라는 마법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야겠습니다. 자, 스승님을 내가 풀어줘서 너희 뭐 니들은 뭐 갇히는 게 취미냐? Well, we are both in your debt now. He's just over there. There you are. 안녕하세요. 자, 마술을 자, 유도 서울 덩어리 10회. 아하, 소울창을 쓸 수가 있는데 소울창 굉장히 강력한 마법인데 지금 돈이 좀 모자랍니다. 근데 나중에는 사실상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유도 소울 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별로 필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있으세요 거기. 네, 그러세요. 자, 이제 북의 수용소에서 얻어온 이상한 인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인형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네, 아누르 론도 안에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는 것까지 가고 방송을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짓고 싶을 뿐이죠. 네, 거기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자, 저격질 자, 뱀대가리 친구들 무시하고 달려갑시다. 자, 안녕. 때리려다가 지금 자기 알아서 낙사를 했죠. 저쪽에도 이제 거인이 쇠공을 굴리는 친구인데 저 친구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태야 죽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자, 아누르 론도로 넘어갑시다. 자, 아누르 론도 굉장히 웅장하죠. 아름다운 왕의 도시. 하지만 결국 다니는 곳은 뭐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 친구들 맷집도 좋고 한방도 있고 영어로 좀 짜증나는 친구들인데 자, 때리게 유도를 하고 쏘았지만 저도 한 대 맞았네요. 자, 완벽 방어가 됩니다. 저 방패가 거인의 대방패인지 뭔지인데 완벽히 가드가 되기 때문에 법사로서 상대하기가 좀 껄끄러운 경우가 좀 있죠. 자, 시비를 걸어보죠. 일로 와, 일로 와봐. 자, 그래, 자.
자, 이게 공격거리가 굉장히 범위가 멀어서 자, 쓸데없는 타임 쓸데없는 시점에 회부를 했다가 자, 바보가 되고 유도소울을 쓸까요? 유도소울을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고 이게 자동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방패에 지금 맞았어. 방어가 된 거죠.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알아서 쏩니다. 이제 그래서 공격력도 꽤 괜찮은 편인데 자, 상자는 한 번씩 찔러보는 센스. 자, 아노르론도 이제 초입인데 여기서 이제 모든 이제 방향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가 보면 화톱불 있죠. 화방녀입니다. 화톱불이 어떤 화톱불을 이제 등급으로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에스트병이 10병씩 차는 경우는 다 이제 화톱불 옆에 화방녀가 있기 때문이죠. 에스트병을 강화한다. 에스트병 강화 하는 게 좋겠죠. 에스트병 더하기 1 병이 네 스트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방녀의 혼이 필요한데 하나는 불사의 교구 교회에서 재단에서 하나 얻었고 하나는 저기 어디냐 병자의 마을 그 독침 쏘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서 얻었죠. 자 이제 에스트병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체력을 채워줍니다. 자 이제 바로 나가면 이제 보스가 우리를 맞이하는데 자 유도 소울 덩어리를 준비하고 법사는 유도 소울 덩어리가 전부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알아서 때려주고 두 방이면 뭐 자 종 그 불사의 교구에서 싸웠던 종탑 위에서 싸웠던 두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뭐 일반 몹처럼 어슬렁어슬렁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 앞으로 가보면 저 앞이 이제 낭떠러지로 길이 끊겨 있어요. 낭떠러지처럼 그래갖고 이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둘러보다 보면 이런 아이템 상자가 데몬의 쇠기석. 데몬의 쇠기석도 이제 회차가 이제 거듭되면 막 남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첫 회차에서는 역시나 좀 귀한 편에 속하는 네,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쓱 둘러봤는데 네, 갈 곳이 없죠. 둘러보면 이 다리 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따라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올라가서 자, 올라가면 저기 창문이 깨져 있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 친구인데 빠르네요. 자, 누구 맘대로 자 이거 이 유도소울 덩어리는 록을 안 해도 걸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서 맞는 그런 참 요즘 말로 스마트하다 그러죠. 스마트한 그런 마법인데 자 여기 낙사 방향이죠. 낙사 진행 방향인데
대놓고 이거 너무 노골적이야. 떨어져 죽으라 이거지 뭐. 처음 할 때는 진짜 이게 무섭고, 아 정말 어렵고 난리가 납니다. 처음 할 때는 정말. 자 뭐가 이제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게 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해지는 곳인데, 저도 처음에 여기서 아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정말 아 남부럽지 않게 죽었습니다. 역시 자주 떨어져 죽었었어요. 공격을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자 아 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죽었죠. 아, 이상한데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날쌘 돌이야, 아주. 네, 엉뚱한 친구들한테. 자, 조심해서 갈게요. 최대한 조심해서. 자, 이게 참. 근데 이거보다 더 황당한 곳이 이제 아너르론도에는 존재하는데. 아이고 모르고 두 번 눌러버렸네. 비겨 멍충아. 자 이곳만큼이나 황당한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 왕의 모식이라고는 하는데. 자 대충 왔죠. 저기서 뛸 수가 있는데, 자 왠지 제가 쫄았습니다. 안전하게 네 이렇게 사람이 소극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하다 보면. 자 우선은 이곳을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길이 끊겨있던 곳을 연결해주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연결 이 가운데 연결다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화톱불에서 달려왔던 곳과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또 지름길이 생긴 거죠. 이제 깔끔한 다크소울은 항상 이제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지름길까지 가느냐의 싸움이에요. 거의 한마디로 보스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자 어둘라고. 그렇지. 너무 까불면 좋지 않아. 아 저 꼬리를 자를 걸 그랬나요? 괜히 죽였나? 조금 꼬리를 어떻게 할 때까지. 자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죠.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다리가 두 개 위 1층 2층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다리가 두 개가 돼서 연결을 시켜, 밑에도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제 들어가면. 자, 저 위에서 굉장히 성가시게 했던 이 친구들이 맞이해줍니다. 자, 이 움직임이 재빨라서. 만만하게 볼만한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가운데로 들어갔다가는 네 매운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두 명이 지금 덤벼왔는데 세 명한테 걸렸죠 지금. 자, 우선은 역한 소우가 잘 피해요 얘가. 얘네들이
자, 처리했고. 자, 처리했습니다. 자, 묘한 법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투척 나이프. 자, 나도 쏘는 게 있단다. 어이쿠! 자, 네 마리가 지금 걸렸는데. 어글어글 열매. 자, 정리가 대충 됐습니다. 마술 강력한 마법의 무기 아이템들을 여러가지 여러개를 떨궈놨네요. 자, 저기 뭔가 거대한 그림이 있죠? 자, 저긴 뭔데 저러고 있나요? 자, 흑철의 투구, 흑철의 그레이트 소드. 자, 흑철 갑옷인데, 전체 갑옷인데, 이게 법사라 뭐 꿈도 못 꿉니다. 자, 이 거대한 그림 조사한다가 뜨는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자, 에레미어스 회화 세계. 자, 엉뚱한 곳으로 지금 나왔죠. 자, 뒤로 돌아가는 이제 구름다리는 이제 이가 빠져서 지금 뭐 떨어져 죽을 것 같고. 자,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네,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 에레미어스 새 회화 세계는 그 이상한 인형을 얻고 북에 이제 북쪽의 수용소에서 이상한 인형을 얻어서 이 그림을 조사하면 네, 이런 회화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 회화 세계를 탐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핫도뿔을 밝히고요. 아, 지금까지 복마전 방송, 네. 트림님과 그 외에 이제 손님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 내일 방송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에는 확실하게 네,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되세요.